퇴사한 지 이제 곧 8개월이 돼가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수익은 빵원, 또 그나마 모았던 월급들은 주식에 박혀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통장의 잔고를 체크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졌었어요. 그런데 23년 1월부터 수익이 발생하더니 결국에 1월, 2월, 3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1200만 팔로워를 가진 게리비는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당장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곳에 마련된 성공 도구들을 시작해라. 그의 말처럼 저는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시작했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다양한 수익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퇴사한 지 7개월 만에 말이죠. 물론 평범하게 그냥 SNS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관련 영상이랑 책들을 보니까 해외에서 SNS로 수백, 수천억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저한테 적용하면서 수십,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순서대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부산을 가야 됩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건 SNS에서 꾸준하게 올릴 명확한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앞서 나갔던 주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 사이 안에 들어간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만약에 안 떠오르신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지?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하는 거라면 내가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열정을 쏟아도 되는 나만의 주제일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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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회사 채널도 운영했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 키우는 법을 저만의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 DNA에 맞는 플랫폼을 정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를 노출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SNS를 키워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본인을 노출하지 않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얼굴이랑 목소리 없이 할 수 있고요. 인스타와 블로그 물론이고요. 플랫폼들도 너무 많고 방식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DNA에 맞는 플랫폼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기와 같이 장문의 글쓰기를 좋아하신다면 블로그, 짧은 글쓰기와 사진을 좋아하시면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내가 영상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를 시작을 하신다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러쉿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플랫폼을 최적의 조합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당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중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스타나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을 시킨다라는 말인데 유튜브에서 콘텐츠 하나를 만들면 쇼츠가 나오죠. 이 쇼츠를 인스타와 틱톡에 해서 같이 똑같은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틱톡,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3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내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촬영하다가 3분 남은 거예요. 전력 질주에서 겨우 탔어. 부산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온 이유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세미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 일찍 부산에 왔고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 내일 세미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제와 플랫폼을 정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컨텐츠를 기획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리서치를 한 다음에 컨텐츠를 기획해야 돼요. 우리는 주제를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걸 주제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걸 다른 사람도 똑같이 궁금해하고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하고 인스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제를 정했고 플랫폼을 정했으면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소재가 뭔지, 인기 있는 트렌드라는 게 뭔지를 리서치해서 그걸 내 채널의 방향성에 맞게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세스비라는 채널에서 DIY랑 인테리어를 하는데 트렌드한 소재가 다이소 용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이소 용품으로 어떤 인테리어 물품을 만든 게 대박이 났죠. 이러는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 때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를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궁금해할 만한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점차 모이고 내 SNS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SNS의 성장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제 채널들의 히스토리를 보여드리면 이게 저의 첫 번째 채널의 그래프고요. 똑바로 계단형인데 커믹손 채널 역시도 계단형으로 채널의 규모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딥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SNS, 퍼스널 브랜드를 성장시키다 보면은 새로운 요청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뭐 촬영이 안 될 정도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 요청들이 댓글이랑 이메일로 달리기 시작해요. 저는 유튜브 노하우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와 관련된 질문들이 댓글이랑 DM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보통 받으시다 보면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의 콘텐츠를 소비해주고 있는 분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이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사실은 조금은 저도 망설이긴 했어요. 어디까지 이걸 공유해도 되는지. 근데 혁명의 팡파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걸 공유하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팬이 생기는 거고, 현대사회에서 돈은 신용을 수차시킨 거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가치 있는 정보를 누가 먼저 알려주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스토리를 나만 알고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한테 퍼지도록 공유를 하고, 그 행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신뢰가 올라가고 커밍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의, 세미나, 뭐 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제안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용을 쌓았으니까 이제 돈을 지불할 테니까 해달라는 DM이나 뭐 메일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퇴사 4개월 차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통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점점 더 많은 기회들과 제안들과 수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의 시급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10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그저 했던 건 명확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정보와 스토리를 콘텐츠로 만들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팔로워분들이 요청하던 걸 상품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플로우를 경험하고 나니까 분명히 느끼게 됐어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제가 퇴사할 때 꿈꿨던 디지털 노마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물론 영상 초반에 이 영상이 흥미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점점 더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소득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건 회사나 다른 곳에 종속돼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알고 봤더니 해외에서는 메신저 사업이라고 엄청 규모가 큰 사업군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체가 되는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한번 이 플로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 믿겼는데 저도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7개월 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콘텐츠로 공유를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은 결국에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봐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 손.